오는 5월 9일 장미대선에 어떤 후보자들이 출전하게 될까요? 정당별 대선 후보자들의 대진표, 이번 주 중에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. 호남에 이어 충청 경선에서도 압승을 하면서 대세론을 굳힌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전 대표, 문 전 대표를 추격하는 안희정 충남지사와 이재명 시장의 대역전 가능성은 점점 작아지는 듯해 보이고요. 국민의당은 우렁찬 목소리에 안철수 전 대표가 본선 진출 가능성이 유력해진 상황입니다. 범보수 진영의 자유한국당, 보수 연대론을 강조하는 홍준표 경남지사의 낙점 가능성이 큰 가운데 연대론의 강한 반감을 드러내는 김진태 의원 등 친박 후보들이 추격하는 구도입니다. 그리고 바른정당은 이미 유승민 의원을 대선 후보로 확정했습니다. 이렇게 보면 본선 진출자 문재인, 안철수, 홍준표, 유승민, 심상정 등 5자 구도가 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. 대세론이냐, 이를 막기 위한 연대론이냐, 최후의 순간까지 대선 주자들 간의 변화의 움직임 끝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.